이런 세계가 있다면은 내가 내 일생 갖다 여기 걸어도 될 세계다. 그 순간에 딱 출가할 결심을 갖다가 굳힌 거야. 그땐 절도 할 줄은 몰랐어. 노부살님이 절하는 거 곁눈질 해가면서 흉내를 내가지고 이제 절 삼비하고는 앉았더니 나를 좀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보시더니 한참 만이야. 니 말랐고 죽놀이 할라카노. 그런단 말이야. 그때 뭐 조금이라도 알면은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턱 생각대로 대답하기를 예, 그 창천 가는 거 그거 좀 알고 싶어서 절에 있으려고 합니다. 그랬다고. 이제 해마다 연례 행사를 하는 부처님 성도제일 기념 7일 용맹정지를 하게 되는데 만일 허겠다고 하는 이는 누구라도 다 허락한다. 행자라도 허겠다면 시키겠다. 만일 법계에 이를 사람이 없으면 내가 대신 고향주 허더라도 허락하겠다 이런 말이지. 화 처음에 하루 이틀까지는 참 어려운 걸 허락받아 가지고 졸리거나 힘든 것도 잘 모르고 딱 제대로 이제 버티고 앉았었는데 벌써 하룻밤 지내니까 옆에 있는 본래 선방에서 지내던 젊은 스님네들 하룻밤 지내니까 벌써 이튿날쯤부터는 껍뻑껍뻑 많이 졸아. 그렇게 하면은 한 시간마다 경책이라고 이 장군줏빛 들고 삥 돌면서 졸고 있으면은 가서 딱 어깨에다가 장부수 되면은 그때는 이유 없이 딱 합장을 해야 돼. 그렇게 하면 다닥다닥 쳐서 정신 차리게 이제 하고 경책이라고 그러거든. 그걸 자주 맞더라고. 그걸 곁눈질 보면서 그때 에이구 먼저 선빵 등을 했다는 분들이 우리 행자보다도 못하다고 뭐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다 했단 말이야. 근데 웬걸? 이틀 지내니까 우리도 뭐뵐 수가 없어. 그냥 팍팍 졸음이 쏟아져 오는데 아뭐 정신없어. 그리고 자기도 모르면서 끄뻑끄뻑 하다 보면 그만 와서 경책을 맞고 나중에는 어깨가 부어 아플도록 두들맞고 이제 그랬어요. 그때 와 이건 젊은 체력 이게 문제가 아니고 참으로 실제로 정진수행한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 하는 거를 아주 설명 없이도 알게 됐. 삥 둘러앉은 가 가운데가 제일 어른이었는데요. 선방에 제 어른이 입성스님이거든. 죽비치고 하느니. 그때 죽비치는 입성스님이 별명이 오대산 도인이라고 하는 지올스님이라고 하는 어른이야. 나중에 해인사 주지도 하고 한 분인데 오래된 도장들은 까딱 없이 그분들 사람인데 아, 안 졸리겠다. 그래도 까딱 없이 앉아 지내더라고요. 아 이거는 체력이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로구나. 참으로 오랫동안 정진해서 수행 단련한 힘이 저런 데 나오는구나. 참선할 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. 와 이게 사람을 잡는 노릇이지. 그뭐 졸음하고 싸우느라고 화도 들고 뭐 그럴 여지도 없어. 더군다나 우리 초짜니까 더하지. 그때 생각이 아이고 오히려 이렇게 한 잠도 못 자게 해가지고 잠하고 씨름하다가 판날 바에는 하루에 2시간쯤 좀 자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게더안 나나 그런 생각도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어쩐 이럭저럭 해서 끝나가지고 그 후에도 짬 있을 땐 둘이 턱 앉아서 이제 마주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그때 깨달았어.
그 이전에는 한 3, 40분, 1시간 앉는 게 힘들었어, 사실. 그런데 그 용맹정진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1시간, 2시간 앉아있는 게 참으로 편안하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. 힘 안 들고. 와, 이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7일 용맹정진을 하는 곳이라구나. 설명을 안 듣고도 알겠더라고. 그때 부친이 이제 6.25 전란에 고생도 하시고 병을 얻으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시고 이제 고모님이 성철 은사스님, 저 종사님을 아주 그 받들어 모신 이제 신도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주선으로 성철 종사님 계시는 천재굴 토굴에 가서 부친의 49제 천도제를 미시게 된 거예요. 성철 스님께서 그 제가 끝난 후에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절에 있으면 여러 가지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또 이제 학업도 또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. 그 당시에 부친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대단히 그 걱정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일러주시고 건강해질 것 같고 또 살아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스님을 모시고 평생 살겠다는 작심을 하고 모시게 된 거예요. 그게 성철 스님을 모신 인연이에요. 그 당시에 이제 모친과 여섯 형제들이 다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를 안내해 주신 이제 고모님의 그 주선으로 안내로 모두 절에서 출가해서 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.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이제 성철 스님께서 그러한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섯 사람에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라는 이런 의미로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래서 모친하고 이제 여동생들은 누나와 여동생들은 이제 그 인홍 스님이 계시던 태백산에 가서 출가를 하게 된 겁니다.